안녕하세요. 요리를 즐기는 이특과 통통 튀는 요리 감각을 지닌 방영아입니다. 선생님,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야, 선생님. 네. 이번 주 함께 선생님과 하면서 네. 또 하나 느낀 게 음식은 맛보는 즐거움도 크지만 네. 요리하는 소리 그리고 네. 또 맛있는 냄새까지 만드는 즐거움이 참 클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음식은 같이 공유할 수 있잖아요. 네, 그래서 맞습니다. 정말 사람들하고 더 친해질 수 있는 즐거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또 그 즐거움 느껴볼 텐데요. 네. 어떤 요리를 하면 좋을까요? 사실 이제 목요일쯤 되면 장봐놓은 재료도 조금 떨어지고 네. 조금 요리하기도 좀 귀찮아지고 막 이러실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요리로 또 다른 요리를 만들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. 아... 오늘 겨울에 먹어서 맛있는 우엉을 이용한 잡채하고요. 네. 그리고 우엉 잡채 볶음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우엉을 이용한 일명 원 플러스 원이네요. 그렇죠. 원 플러스 원 듣고만 있어도 참 행복해지는데요. 자, 우엉을 이용합니다. 여러분들 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재료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.